안녕하세요. 식당 썰전의 썰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으로 올렸던 미역줄기 볶음보다 더 쉬운 레시피라서, 야, 내가 이걸 레시피라고 올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안한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바로 무나물입니다. 명절에 많이 나오는 나물이죠. 하지만 썰맨은 업장에서 예상보다 내방객이 많거나 준비된 반찬이 좀다 떨어져 갈 때, 비상용 반찬으로 급히 준비하는 일종의 다크호스 반찬입니다. 각 업장들마다 이런 다크호스 반찬 세네 가지 정도는 있어야 영업하시기 편하거든요. 썰매는 앞으로 10초 만에 준비되는 이런 다크호스 반찬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무한 개면 반바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이나 나 혼자 산다용은 무한 3분의 1개 정도면 한 접시가 나오겠네요. 아, 그렇다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열무랑 무랑 또 혼동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 정도까지는 썰맨이 케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준비할 재료를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무만 있으면 되세요. 보실게요. 그 구독과 좋아요는 그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할 때만, 눌러주세요. 결론은 뭐 알람까지 제가 이런 청탁을 했다라는 그 얘기는 다른 그 구독자분들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다칩니다. 자, 무를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스크래핑합니다. 스크래핑을 잘하는 방법은 뭐 와이프라든지 남편 생각하면서 위에서라도 바가지 긁듯이 박박박박 이렇게 긁어주시면 됩니다. 아이, 잘한다. 누구 생각하는 거야? 저 와이프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스크래핑 됐죠? 자, 앞단, 뒷단, 끝단 잘라주시고 무가 커서 3등분 하겠습니다. 무채 내는 방법, 이렇게 칼로 이용해서 무채를 낼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자, 보이시죠? 이렇게 쌓아놓고 한꺼번에 채칼 칩니다. 칼로. 그러면 이렇게 무생채가 나오게 됩니다. 보이죠? 이쁘죠? 자, 두 번째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무생채 칼을 이용해가지고 채칼로 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3단계 조정이 돼서 중간 굵기로 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무채를 내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방법은 무를 세로, 그렇죠? 이렇게 세워서 내셔야 됩니다. 횡방면, 그러니까 가로방면으로 절대 내시면 안 돼요. 무가 생긴 방향대로, 결대로 무생채를 내주시는 게 비법입니다. 뭐, 하지만 칼로 냈을 때랑, 뭐, 채칼로 냈을 때랑 육안상으로 차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칼로 잘랐을 때가 단면이 더 이쁘겠죠? 자, 불 켜주시고요. 업장 하시는 분들은 식용유 양 대충 보이시죠? 듬뿍 넣으신 다음에 준비된 무생채 넣게 됩니다. 자, 무채 넣으시고, 소금, 크게. 큰 주걱입니다, 저게. 큰 주걱 반 정도 넣으시고요. 자, 이렇게 휘휘 저어주시면 됩니다. 소금하고 식용유하고 잘 섞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상태로 볶게 되면 탑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어서 스팀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불은 약불로 조정을 하신 이후에 스팀을 내주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자, 약불 상태에서 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분을 이용해서 이제 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현 상태에서 물을 붓거나 뭐 식용유를 더 붓거나 이러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수분만으로 조리가 가능합니다. 탔을 것 같지만 절대 타지 않아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무생채가. 자, 비법이에요. 생강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생강은. 자, 지금 방금 무심코 던진 게 원래 하는 방식인데, 마늘입니다. 마늘 저렇게 넣고, 다음 미원 넣습니다. 양은 여러분 대충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마늘 크게 한두 큰술 정도, 깨큰 주걱으로 하나, 파큰 주걱으로 하나. 자, 센 불로 조정하시고, 쿡 들어갑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절대 오버쿡 하면 안 됩니다. 오버쿡하게 되면 무 자체가 흐물흐물거려서 녹아요. 녹아서 먹질 못하니까 현 상태에서 드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양념이 골고루 배기 위해서 지금 저어주는 거지, 이거 지금 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제가 편집 없이
그냥 쿠킹하는 모습 그대로 지금 올리는 겁니다. 조리하는 시간. 자, 이 상태입니다. 스톱모션 한 게 뭐냐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참기름 살짝 둘러서 고소함 더하고요. 자, 끝났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거 요리도 아닙니다, 이거. 자, 이렇게 간단해요. 자, 손님 상에 이렇게 접시에 이 이쁘장하게 담아가지고 나가면 식당 설전표 무나물 볶음 완성입니다. 자, 바트에 담게 되면 딱 양이, 그렇죠, 반바트 나오죠? 반바트 양. 오전 쓰면 뭐 딱이네. 100만원어치. 완성. 자, 다음은 나 혼자 산다. 가정용. 밥 숟갈로 다섯 숟갈 식용유 넣으시고요. 그 다음 무생채 들어갑니다. 자, 소금 2분의 1 밥술. 그 다음에 생강 조금 넣으시고요. 다음 아까 마늘, 무심코 집어넣었던 마늘 2분의 1 큰술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휘 젓는데 아까하고 다른 방법은 양이 적기 때문에 저는 불이 세서 뚜껑 덮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조리합니다. 자, 워케이를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어렵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주걱으로 지금 휘휘 젓고 있는 겁니다. 자, 미원 안 넣고 지금 국간장을 이용해 가지고 살짝 두릅니다. 자, 물론 감칠맛은 미원보다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어른들은 이런 맛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 계신 집은 뭐 미원 같은 거 넣지 마시고 이렇게 간장 이용하셔 가지고 조리하시면 아마 아 우리 며느리 이제 요리 좀 하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반큰술 볶음참깨 들어가고요. 파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나 혼자 사시는 분도 이런 거 안 넣으셔도 돼요. 자, 그런데 맛이 없다 그러면 끝에 미원 조금만 한 꼬집 정도만 들어가면 맛이 그냥 확 바뀝니다. 꼭 참고하세요. 자, 한 접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나 혼자 산다 식당 설전표 레시피 완성됐습니다.